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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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지방에도 더워요? 네, 더워요. 울산에는 기초월에 병인 이래 병술 씨에 태어난 56세 여자. 병인 일주 할 일이 뭘까요? 나무 키우는 사주. 나무 나무 키우는. 키운다. 이게 을목 있죠? 을목 키우는 사주. 이제 이내다 뿌리를 두긴 한데 좀 멀리 떨어져 있죠. 자, 초골이에요, 초골. 초골의 경금. 밤에 태어났어, 술신문. 해가 완전히 서산음으로 졌어요. 밤에 태어나거나 겨울에 태어났을 때 경금은 별로도 본다. 큰 별, 병화는 달이야. 기토는 톡, 이거 습토거든요. 전부 습지야, 습지. 논 들판도 되고, 습지. 습지도 되고, 거기에 핀 꽃, 야생화라고 보면 되겠죠. 야생화. 근데 병화는 이미 저버린 달이거든. 그렇게 을목이 꽃을 피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그냥 풀도 돼. 야, 풀. 마른 풀. 갈초라 그래요. 갈초. 마른 풀도 되고. 야. 산동지절에 별과 달이 떠 있고. 야산, 습지 옆에 들꽃 아니면 마른 풀이, 여기서 마른 풀로 봐야 돼. 병화가 없으니까 마른 풀이 좀 있어요. 근데 을목을 키우려고 그래. 임묘진이 오면, 임묘진 사오미가 오면은 목은 어때요? 살아나. 꽃피고 열매 맺고 잘 나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56세인데 을미대운인데 사오미는 임묘진은 머린 시절 빼버리고 사오미에 잘 나갔어요, 못 나갔어요? 잘 나갔어요. 잘 나갔어요. 네, 잘 나가지. 을목이 꽃을 활짝 피워버렸고. 자, 근데 경금이라고. 경금이 내가 초골에 태어났어. 겨울에 태어난 경금은 무슨 금이에요? 냉금. 그렇지. 냉금. 냉 근이 있을 때 육운. 근이 있을 때는 냉금이라게, 냉금. 아주 차갑고 냉정한 금이에요. 아주 차갑고 냉정한 금. 그런데 근이 없어, 무근. 녹은. 무, 일 때는 늙은 금이야, 늙은 금. 노금이라 해자축에, 해자축에 병사묘. 늙은 금이 병들어서 죽어서 묘지에 들어가는 형상입니다. 자, 그래서 겨울의 경금은 냉금보다는 노금이 낫다 그 말이에요. 냉금은 아주 사람이 차갑고 냉정하고 생명을 죽인다니까. 그래서 겨울의 경금은 근이 없는 게 훨씬 좋습니다. 노금이면 사람은 착한 거예요. 생명을 죽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겨울에 태어난 금은 뭘 봐야 돼? 무토 오미술 아, 지지로는 병화 오미술이고, 병화 천간은 병화 병화 병화를, 첫째는 정화를 봐야 돼. 정화 아 맞다 정화로 경금을 녹여야 돼. 그 정화 없을 때 병화라도 보는 거예요, 병화. 그리고 또그 다음에 필요한 글자가 천간에. 무토 그렇지, 무토. 그래서 이런 세 글자 하나만 있어도 일단 사주는 괜찮다는 그 말이에요. 뭐가 있어? 병화. 영어가 있잖아. 그래서 천간에서는 가장 좋은 글자다 그 말이야. 가장 좋은 글자. 또 지지는 가정궁인데 추골이란 말이야. 술토. 추골에는 따뜻한 글자가 있어야겠죠. 오미술. 오미술. 오미술 중 하나인데 술이 어디가 있습니다. 여기가 있잖아요. 술토가. 술토. 그래서 병술이 이 사주에 천간으로는 병화, 지지로는 술토가 이 사주 핵을 이루고 있어. 이분은 실을 아주 잘 타고났어, 시를. 병술씨가 아니면
참 고달픈 사주잖아요. 그래서 이 술토 때문에 가정궁도 안정이 돼 있고 냉금이 아니고 이 경금이 겨울에 경금 셋등을 굉장히 냉하잖아. 천대 병화 때문에 따뜻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경금은 병화를 보면은요 인물이 혼해요. 그러니까 빛나는 바위라고 됐죠. 인물이 혼하고. 자 이분은 돈이 있을까 없을까? 있으면 많을까 적을까? 많을 것 같네요. 많아요. 어떻게 해서? 5월에 영화로 목을 태워서 목이 돈이고 술이 핵이니까 수거래 술토 수거래 술 수토 수거는 좋나요? 수거는 항상 오미술 다 오미술이 좋은데 인이 있어서 해보라겠잖아. 수거래 네. 오미술 하나 갔으면 축은 경금의 묘고지가 아니라 금고로 간다. 금고 나 금고. 그래서 술토 때문에 금고. 그러니까 집안에 금고를 두고 있으니까 알부자 사주다 그 말이야. 이 사람 알부자 사주라니까 돈이 없는 것 같아도 돈이 없는 것 같아도 실질적인 부자다. 이 술토 때문에 이 술토가 겨울에 그 추위를 다 녹여줘. 근데 이 기토는 겨울에 무토는 방풍 방습을 해주고 경금한테 따뜻한 이불도 돼. 따뜻한 이불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토야 기토. 근데 기토가 여기서는 좋은 작용일까 나쁜 작용일까? 흉작용이야. 좋은 작용. 응? 좋은 작용. 좋은 작용 왜? 길 가다 금반지 줍는다. 원래 겨울에 습토는요. 아주 안 좋아요. 화기를 다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근데 병화는 멀리 있기 때문에 흡수를 안 해요. 그런데 경금은 옆에 기토가 있을 때는 신약인지 신강인지를 봐야 돼요. 경금이 신약일까 신강일까? 신약. 신약이잖아. 신약일 때 기토는 기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경금이 신약일 때 기토는 기인이 된다니까. 기인. 그러니까 내 옆에 기인이 있고 병화도 나를 따뜻하게 해주고 이 사람은 어디를 가나? 인덕이 있다. 도와준 사람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경금이 신약을 때 기토는 기인이 돼서 토생금을 있어서 좋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길 가다가 뭐 한다고? 금반지 줍는다. 그렇지. 금반지 줬어. 그러니까 길 가다가 금반지 줬으니까 생재수가 있고 기인의 덕이 있다 그 말이야. 기인의 덕이. 근데 경금이 신강할 때 기토는 아니라니까. 논밭에 뭐가 있어? 자갈이 있고 큰 바위가 있고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 기축은 또 이분이 이제 조직상을 하게 되면 기축은 증인이잖아요. 인성이니까 결재권도 있다 그 말이야. 간이 지동이 근이 있기 때문에 결재권도 있어. 자, 이번에 결혼을 이제 빨리 했다면 아니 을경 합에서 을사가 남편이 돼. 을사가 남편인데 기축이 중간에서 막고 있으니까 좀 떨어져 살 수도 있고 떨어져 살 수도 있고 두말부 볼 수도 있고 둘이 또 인사형이 걸려 있어. 그래서 같이 산다 하면은 같이 산다면 각방을 쓴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연애 있으면은 이게 을목이 정제란 말이에요. 정제는 내 활동 무대 월급제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회사 사내 결혼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의 동창생을 만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인사형이 돼서 만나면 뒤지고 벗고 싸우겠지. 그래서 사오미까지는 잘 나가. 또 여자들은 계수가 상관이에요. 상관 대운에는 항상 밖으로 돌아요. 밖에 나가서 이러는데 남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온다는. 그럼 내가 가서 돈 번다고. 그게 상관 대운이야. 또 갑대운은 사회활동도 왕성해요. 왕성하게. 근데 이분은 30일 계사나 갑오대운을 집에 놀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야.
사회할 때 왕성하게 돈 벌을 수 있게 또 운도 좋잖아요. 경금은요. 겨울에 태어난 경금은 무조건 화를 봐야 돼. 그래서 금수상관 요 경관인데 이거 금수상관격이 아니라 하더라도 화를 봐야 돼요. 경금. 그러니까 이 화운에는 잘 나가는 거예요. 잘 나가. 자, 운이 씨도 인이 있으면은 일처리가 깔끔하다. 일처리 깔끔하다. 일처리가 깔끔하고. 자, 사유축에 인은 12지신살로 뭘까? 사유축에 인. 법살. 신살. 아니다. 사유축에 인. 법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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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의미는 없어. 이제 여기서 오행도 수가 없으면 식상이 없어 없는데 자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없는 게 아니라고. 여기서 자식은 뭘로 봐요? 목, 병수. 목으로 보는 거예요. 뭐 물사도 있고 물사, 병인도 있고. 병인. 자, 두 명 이상 있을 수는 있어. 식상이 없으면 어쩐다고? 여자들은 식상이 없으면 애교가 없어. 애교가 없고. 성 에너지도 좀 약하다고 보는 거야. 그리고 식상이 없는 사람들은 행동이 느릴까 빠를까? 빠를 것 같아요. 느리다. 바로 재성으로. 느리긴 느린데 또 식상이 없는 사람들이 때로는 굉장히 순발력이 강해요. 식상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보면은 식상 있는 사람들보다 또 재성을 보면 더 빨리 달려가요. 식상 없는 사람. 순발력은 강한 거야. 자, 그리고 또 식상 없는 사람들은 이제 재가 많으면은 머리로 돈 벌고 손발을 안 움직이는데 여기 재가 그렇게 많다고 볼 수가 없어. 일단 그리고 또 특징이 뭐야? 식상이 없는 사람들은 화가 나면은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말을 더듬거려. 자기 성질은 스스로 못 이겨. 자, 운이 잘 나가. 금년 이제 신축년이 왔어요. 신이란 글자가 어디서 왔어요? 숙중에서 나오고 술중에서 나오는데 전부 정편인도 되죠. 내 환경궁에서 나왔어. 내 환경궁에서 나왔는데 신금이 오면 일단 을목을 쳐요. 뭘 쳤어? 돈. 근데 큰 손실은 아니야. 을목 쳤죠. 근데 경금은 신금을 보면 흠집을 내버리잖아요. 그래서 금년에 좀 허칫거리서 돈 손실 좀 날 것이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핵을 묶어버렸어요. 그러죠? 네. 병신합으로 핵을 묶어버렸잖아 이게. 뭐가 묶였어? 관도 묶이고 명예도 묶이고. 그래서 금년에는 좀 힘들어. 가장 중요한 병화를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빛을 잃어버렸다니까? 빛을 잃어버렸어. 또 축이 와서 사축의 의미가 축축형을 해요. 축축형을 하고 축인 축수를 형을 해요. 뭐가 형이 걸렸어요? 전부 인생이 걸렸어. 인생이니까 뭐예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무슨 계약을 하러 다닌다면 형이 걸렸으니까 문서 계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판매하러 다녀. 판매하러 다니면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잘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신경을 쓰고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문서. 물론 또 학생 같으면 공부겠죠. 이분이 또 공부한다면 이 나이에 공부가 제일 힘들겠지. 또 코가 전부, 토는 장이에요. 장. 장인데 장이 전부 형이 걸렸으니까 대장에 문제가 온다. 대장에 문제가 있다. 특히 축축은 뭐라겠어요? 허리 디스크. 허리 디스크도 되고 관절도 대장. 되고 대장 용종이 많이 나와요. 대장 종양. 네, 대장 종양이. 그래서 금년에 축 있는 사람들 나이 좀 드신 분들한테 상담할 때 대장 검사하셨냐 그러면 용종 뗐던 분들 많더라고. 그러니까 검사 안 했던 분들은 내가 꼭 해라 그래. 거의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 사주 올려주신 선생님 나오셨죠? 네, 선생님. 아, 이 사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선생님 말씀하신 거가 거의 다 맞거든요. 네. 그 이분이 거의 31 대운 요 때부터 직장 생활해서
올레 거의 올레 간뒀거든요. 어디? 올레. 헤이티 올레. 제 신춘년에 올레. 네. 올레 간뒀고 작년에 올레 작년에 그 올레 다니던 직장을 올해 다니던 직장을 작년에 거의 그 공고사 직장이었거든요. 작년에. 그리고 새로 또 들어갔는데 그 직장에서 이제 올해 또 나오게 됐어요. 병신 항상 문제가 있어. 반응 문제. 네. 결혼은 28세에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28세? 네네. 아 그러면 기축이겠네. 네, 기축이 남편인 것 같아요. 그럼 기축이 남편이에요. 기축이 남편인데 부모 자리에서 토생금을 하잖아요. 남편 덕은 있지만은 울 사람 노릇을 하려게 부모처럼 인생이잖아. 부모 자리 앉아서. 네. 남편도 기축이니까 고집적으고 사람은 반듯하잖아. 네. 남편도 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네. 왜냐하면 토금 상관으로 가기 때문에. 남편은 직업이 뭐일까? 소방관이요. 뭐라고? 소방관. 소방관. 소방공무원. 소방서 소방관. 네, 소방관이. 남편은 을사라는 관이잖아. 관에서 토생금 먹어. 남편도 굉장히 바쁘게 살겠네.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 집에 와서도 항상 활동을 하고 밖에 나가서 네. 운동을 한다든지 돌아다니길 좋아할 거야 아마. 네, 굉장히 부지런해요. 네, 굉장히 부지런하고 움직이길 좋아해요. 왜냐하면 기초가 남편인데 여기서 화생토 받고 토생금 해야 되잖아. 토생금. 강하니까 강한 오행 항상 설계해 줘야 되니까. 경금을 강력하게 있으니까 항상 움직여야지. 활동성이 강하지. 현재는 그럼 놀고 있어요? 네, 원래 그 초에 자기가 이제 박차고 나와가지고 네. 지금은 놀고 계세요. 병신아, 관이 없어졌어. 관이 없어져. 문제가 반드시 있지. 답답하지. 질문하실 분들 하세요. 형님, 그럼 이분은 앞으로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네. 좀 남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는 사람 같아. 막 교회 되게 열심히 다녀요. 네, 그러죠? 네, 특히 요즘 또 이제 회사 그만두고 새벽 기도 다니고 무슨 뭐 기도회 아니, 모임 같은 거 만들고 막 난리더라고요. 기독교 다녀요? 네네. 기독교 신자네. 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잖아. 이 축인 때문에 그래, 축인. 축인은 축인 있는 사람들이 귀신 나오는 시간에 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형상이기 때문에 남을 위해 기도를 해야 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죠. 그래서 이 축인 있는 사람들도 할인업을 하는데 할인업이 근데 의사 약사가 아니라 치과 기공사라든지 물리치료사라든지 이런 것도 많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축인 있는 사람들. 자, 이분은 이 술이란 글자를 항상 제가 잘 보라 했잖아요. 네. 술이란 글자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비필 술. 부처 높은 산의 기도터. 부처. 부처. 네. 또. 지킬 술. 지키다. 사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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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니까 관련에 세 받는다. 재니까 지키기도 하지. 아, 근데 이 술이 경금한테 12운성으로 뭐예요? 내 지금 뭐 좀 하고 있어서. 쇠지. 쇠지. 근데 시. 쇠지. 그때 통화할까? 제가 전화할까? 말년에 이제 경금이 쇠한다는 뜻이거든. 그러면은 대개 말년에 고독에 우수에 젖고 고독에 젖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 세란 의미가 연루된다는 의미가 있어. 연루된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말년에 이제는 이제 56세면 이 술 대운에 들어왔다고 돼요. 한 시주에 연루되니까 무엇에 연루되겠어? 사기. 그렇지, 사기. 또 보증. 보증. 또 누가 사건이 있는데 내가 연루돼서 갈 수도 있어. 사건 사고. 이? 사건 사고에 연루되기도 해. 그러니까 말년에 들어와서는 이런 것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거야, 이거 사기수. 사기수 조심해야 돼. 그런 걸 사기 당했거나 어떤 사건 사고에 연루됐거나 보증에 연루됐거나 그런 일은 없었을까요? 그렇게 돈 손실 보고 이런 건 없었는데 그 구설수 있잖아요. 그런 거 사람들이 막 그렇게 구설로 오르내리고 하는 그런 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설도 돼. 구설. 네, 배신 나가고 뭐 이런 거. 사건 사고 연루돼서 그런 걸 듣게 돼. 말년에 그걸 조심하면 돼. 이제. 말년에 술이란 글자가 세지면은 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밑에 사건 사고 보증에 연루되기를 잘해. 시지의 쇠지가 그렇다는 뜻인가요? 아니, 쇠지 자체가 그래. 쇠란 어떤 일간이든지 쇠지. 이분은 이제 시지가 말년이니까 말년에 그럴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근데 네. 56세모는 이미 들어왔다니까 지금 조심해야 된다니까. 네. 조심해야 돼. 항상 그러니까 이분은 나이 들었으니까 항상 구설도 마찬가지야. 구설도 연루되니까 구설에 듣는 거지.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질문. 선생님 어느 자리에 그 사가 있든지 피부가 곱다 그러신 걸 그러셨잖아요. 피부가 희다 그러셨나? 사? 네, 사. 어느 자리에 사가 있어도. 그러면 어린 나이에 변화가 많다고도 보고. 네. 어디에 사가 있든 간에 피부는 깨끗하다는 얘기지. 피부 깨끗할까요? 네, 검 조금 까매서 그 피부는 보들하고 깨끗하더라고요. 이물이 괜찮아요? 병화 보면 좀 괜찮은데. 예쁘진 않고 멋있게 생겼 그냥 이렇게 시원하게 멋있게 생겼어. 좀 남성스럽게 잘생겼다 해야 되나? 사치가 편관이니까 어린 나이에 골목대장으로 했나요? 그 어린 나이에 좀 그런 골목대장은 이렇게 하여튼 그 사회생활 할 때도 항상 좀 대장 쪽에 계셔가지고 어릴 때는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제 대장도 되지만 얘들은 무슨 대장이겠어. 여자가 되게 반장 부반장을 맡아 학교 다닐 때 그것도 대장이잖아. 근데 선생님 이게 저 무근으로 보시는 거예요? 유근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건 근이 없어요. 아 무근이구만요. 경금은 근은 뭐가 있어요? 신유죠. 신유. 근이 없어. 신유. 신은 록이고 유는 왕근이잖아요. 왕이. 왕인데 이걸 양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양인. 양인. 네, 이것만 근이에요. 이것만 근. 술 중에 신금, 축 중에 신금을 근으로 보시면 안 돼요. 물론 초생금은 봤지만은 초생금은 봤지만은 축이란 글자는 경금의 묘지에 묘지. 축이 고지로 갈 때가 있어. 고지로 갈 때는 근이 되겠죠. 근데 묘지로 가면 경금을 죽이는 거예요. 근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그러니까 오대운에 죽은 경금의 묘지란 말이에요. 묘지니까 어떻게 돼? 인연 없는 형제도 하나 있지 않을까 싶어. 형제분들이 먼저 갖는 형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인연 없는 형제가 있어. 내가 형제 묘지를 가지고 왔잖아. 일찍 본인보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복 형제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까? 이복 형제는 없고 거기 형제가 9남매인가 뭐 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더라고. 비급 얘가 이제 신금 있었으면 사유축 금국을 짜거든. 네. 그럴 때 아마 이복 형제도 있을 확률이 높아요. 형제 국을 짜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신금
살초 금국이 안 되는 거예요. 사축은 반합도 안 되는 거예요. 왕직 없기 때문에. 아, 선생님 그러면 병신대운에 들어가면 가을로 접어들면서 경금이 힘을 받겠네요. 당연하죠. 이제 신유술 가면 누구 계절? 아의 계절. 경금의 계절이잖아요. 네. 경금의 계절이면 경금 집에 있겠어? 밖으로 돌겠지. 아니, 있겠네. 신이 와서 인신충을 했어요. 인사신 사명이 되는데, 선생님. 어, 사명도 되지만 인신충을 누구를 청했어? 배우자궁을 충을 하고 목이 돈인데 돈을 깨고 병신대운은 좀 힘들지. 굉장히 힘들, 경제적인 문제, 부부 문제 여러 가지로 힘들다고 봐야 돼. 그러면 40일대운에 갑오대운에 예. 그 인호술 화가 되면 하국을 짜면 경금이 녹을 수가 있어요? 안 녹아. 추거리기 때문에. 아 저기 대운은 여름이라서. 여름이네. 여름인데 녹지는 않아. 녹지는 않아. 왜? 습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화국을 짜네. 그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인호술 화국이면은 을목이 뭐예요? 간국이잖아. 그렇죠? 네. 한국이 일 일이 많았겠지. 일복. 일복. 1인 2역 3역 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병화까지 뗐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일복이 많았겠지. 바쁘게 살았다고 봐야지. 일복 많으니까. 네, 맞아요. 엄청 바쁘게 살았어요. 갑오대운 일복 많았어요? 예, 그 계속 그 31대부터 일하면서 한 20년 정도는 계속 일이 많았어요. 응. 계속 바빴어요. 특히 이제 갑오대운이 더 심했지. 사 일단은 겨울에 태는 경금 화를 봐야 되니까 사오미도 무조건 잘 나간다고 해도 틀림없어. 근데 그 중에서 오대운이 제일 바쁘게 살고 괜찮았지. 미대운은 항상 안일미자, 안일미자. 이제 집에 있으면 상관없어. 조직생활 할 때는 근신 자중해야 돼. 미대운은. 그 미대운은 여섯 번째 대운이니까 환경궁을 쳤잖아요. 목국토 천극 집중했으니까 큰 변화를 겪지 이제. 새로운 세계로 들어서지 이제. 또 질문. 그럼 자녀의 모습은 어떤가요, 선생님? 자녀는 이쯤 되면 이제 자녀들 다 성장하지 않았을까? 성장하면 병술로 본다니까. 시주를? 자녀가 몇 명이에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두 명이요. 그러니까 을사하고 경인. 하나는 경인이니까 엄마 닮았겠네. 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병술로 보라는 얘기예요. 병술이니까 똑똑하죠? 네. 백호잖아. 백호가 뭘 보고 있어? 편제를 보고 있잖아, 편제. 돈 욕심 많고 사업은 얘가 하나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은 젊으니까 사업 안 했지만은. 자녀는 다 성장했죠? 예. 직업이 하나는 뭐... 그 큰애는 지금 그 29인데 남자애인데 그 예. 소방공무원 하려고 공부하고 있고 둘째는 22살인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공무원 시험 쳐가지고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에요? 네. 무슨 공무원? 그 구청의 공무원. 구청의 무슨? 예. 무슨 공무원이? 지금 그럼 이민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민년. 이민년이면은 네. 임수가 지장간에서 투출을 안 했죠? 네. 그러면 이제 내 팔자에 없는 임수가 왔어. 병 경금은 임수가 뭐예요? 식신이잖아. 네. 그렇죠. 식신년에는 새로운 일을 해요. 뭔가 내년에 또 일을 가져 또 임수하고 병화가 빛을 내죠. 강이 성향이 돼. 그러니까 뭐가 빛이 났어? 직장이 관이 빛이 났으니까 이민년에는 새로운 직장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새로운 일을 벌리든지 그렇게 하게 돼요. 이민년. 인이 왔는데 인사형, 축인 인인형, 인술 큰 문제는 없어. 큰 변화가 없어 이거. 인사형이. 지금 이민년에는 새로운 직장 생활을 하든지
새로운 일을 추진해. 내 새로운 일을 만들어. 자, 그런 해예요. 잘 나갑니다. 이민년 좋아요. 개미년이면 또 문제가 오잖아. 병화를 가리. 가장 중요한 병화를 흑운차에 시켜버리죠. 그렇죠? 네. 그래도 괜찮아. 개미년에는 자기 사업장 하나 낼 수도 있어. 개묘년에요? 네, 개묘년에. 이민 개묘년에. 묘술화로, 묘술화 CG가 사업장이거든. 사업장은 변화를 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선생님, 말년에 그 경제활동보다는 그러면 술을, 병술이라서 봉사하고 뭐 이런 교회에 그런 일을 하면서 보낼 수도 있겠네요. 왜? 경제 활동은 따로 안 하고. 그게 자기가 자기 어떤 일을 새로 벌릴 수 있다니까 묘술하고. 또 묘술을 해서 뭘 만들어요? 화관을 만들어 냈잖아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일을 벌리지 않을까 싶어. 그 새로운 일이 벌리면 61대원 오면 또 그거 안 좋겠네요, 선생님. 벌린다 하더라도 61대원에 병신 대운이 오면은 안 좋겠네요. 병신은 안 좋아요. 왜 안 좋아? 병화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인신충 하면 이 뿌리가 죽으면 일목도 다 죽는다니까. 목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돈 손실이 좀 나겠죠. 그러겠죠. 그 다음에 배우자 궁을 쳤죠. 네. 배우자 문제가 일어나겠죠. 또 좋게 해석하면 역마지살충인데 바쁘게서 산다는 의미가 있어. 바쁘게. 근데 허리도 아플까요? 네? 허리도 아플까요? 인이 잘려서? 허리도 아프지. 그렇지. 선생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봐요. 병인인데 심리학에서 인신충은 이게 록이죠. 네. 아, 록도 허리에 척추라니까 록도. 근데 인이란 글자 자체가 척추야. 척추가 부딪혔어. 어떻게 되겠어? 반드시 허리 문제가 있겠죠. 이 신대운에 반드시 허리 문제 있고 돈 손실도 있고 부부간에 부부싸움이 심할 수도 있고 반드시 문제는 있을 것이다. 교통사고 이런 것도 있으시나요? 교통사고? 교통사고도 문제가 돼요. 경신이 뭐라 하겠어? 경신이. 트럭. 덤프트럭. 어? 덤프트럭. 덤프트럭. 중장비. 중장비 와서 쳐서 허리 다칠 수도 있지. 교통사고. 덤프트럭. 신의 버스. 이게 다 경금의 물상이다. 조심해야죠. 신대운에. 또 질문. 선생님 기축이 곶각살인데 그러면 부모지요. 기축이 이제 육신으로 보면은 누구예요? 엄마. 아버지. 엄마잖아. 엄마. 엄마. 내가 엄마고. 여기 아버지잖아. 이? 아버지가 좋아요. 그럼 투골이잖아. 오로지 화에 의지, 사화에 의지하면서 이 추운 겨울에 밖에 나가서 목극토원이라고 엄청 고생하셨네. 을목이 목극토원이라고. 아버지는 추운 겨울에 고생 많이 했으니까 아버지가 좀 힘든 세월을 좀 보냈다고도 볼 수가 있어. 되게 일찍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예, 3살 때 돌아가셨대요. 그렇게 이 사주 자체를 살아 계실 때도 힘들게 살았단 얘기지. 그렇게 또 기축이 아버지 자리 엄마가 있어서 과장 노릇했네. 네. 그럼 곶각살은 엄마가 곶각살인 거죠, 선생님? 그렇죠, 엄마가 곶각살이지. 아, 네. 엄마가 곶각살이 있으면은 어쩐다고? 손발이 작아야 된다. 손발이 작아야 되는데 손발이 크면은
고생이 많아. 그래서 화진업을 해라. 좋은 일 많이 해라는 얘기예요. 봉사, 희생 봉사. 남을 돕고. 선생님, 내년에 이민년에 귀임 탁수는 상관없을까요? 이민년에 귀임 탁수도 돼요. 그러면 어떤 뭐가 탁수가 됐어? 이민년에? 인성. 문서 계약. 이게 이제 내 안을 도와주는 기인도 된다고 했잖아요. 네. 기인이 흙탕물에 젖었으니까 어떻게 돼? 내가 토생금을 받는데 무슨 흙탕물로 토생금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나도 김 탁수로 흙탕물 뒤집어 썼잖아요. 네. 그러죠? 네. 그랬잖아. 그렇게 네. 망신수가 있지. 근데 무엇 때문에 망신수를 누가 만들었어? 임수가서 만들어냈잖아. 임수는 경금한테 식신이죠. 네. 그러니까 내 은행이잖아. 내 은행으로서 내가 흙탕물을 뒤집었으니까 말 조심해야지. 이민년에는 반드시 또 구설에 올라. 흙탕물 뒤집어 썼잖아. 근데 그것이 원인 제공 누가? 내 임수니까 나의 식신.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흙탕물 뒤집어 썼어. 내가 조심해야지. 그러면 기축이 남편도 되니까 내년에 남편 혹시 승진할 일이 있으면 승진은 안 되겠다, 그죠, 선생님? 그렇지. 남편이 임수 오면 반드시 건강에 문제가 있겠지. 논밭에 뭐가 있어? 바닷물, 소금물이 들어왔잖아. 기토는 임수를 보면 건강을 치는 거예요. 임수가 기토를 보면 망신으로 가, 흙탕물로 가. 그래서 남편이지. 남편한테도 뭐가 건강에 이상이 오겠죠. 나도 내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흙탕물을 뒤집어서 망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 승진 이런 거랑 상관없고 건강에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네, 건강. 남편의 건강, 나는 네. 망신 수 이렇게 망신 수. 저 질문 없으면 여기 주워요.